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포기와 배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와 이 해병대, 이 최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순직 해병 수사 은폐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순직해병 수사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의 비서는 정말 해병대까지 손을 뻗쳤을까요? 해병대와 김건희, 아니 임성근 사단장과 김건희의 비서는 정말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소문은 무성한데 지금 그 소문에 꼬리가 잡히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취재를 하면서 꼬리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아니 이쯤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상황 파악이 된 걸로 보입니다. 아, 요렇게 연결이 되었구나 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집단지성이라고 합니까? 조금씩 조금씩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꺼내놓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이 서로 연결고리를 이어오면서 마치 레고 블록이 맞춰지듯 그렇게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와 임성근 사단장의 관계, 순직해병 수사 은폐 사건은 이렇게 서서히 진실을 향해 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과연 소문은 어디까지 사실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요, 왜 김건희가 수사에 개입을 했느냐, 왜 이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에 김건희가 개입했다라는 의심을 받느냐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가 개입했다라는 흔적은 뭐 그닥 나온 게 없어요. 윤석열이 이종섭한테 전화를 핸드폰으로 했는데 이 핸드폰이 과연 윤석열이 한 거냐? 혹시 김건희가 한 건 아닌가? 라는 대목 부분이죠. 전화 발신지가 관저 부근이더라 라는 점 때문에 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비화폰을 쓰죠. 사적인 전화를 쓰지 말라고 애시당초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비화폰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개인폰은 다른 사람이 쓸 확률이 상당히 높죠. 따라서 개인폰, 윤석열의 개인폰으로 누군가가 전화를 걸었다면 윤석열이 전화를 한 것이라기보다 다른 사람이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 전화 발신지가 관저 부근이었다, 한남동 부근이었다면, 어? 예. 자, 그런데 몇 가지 더 의심을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의 경로. 자, 임성근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경로할 일인가라는 거예요.
임성근을 처벌 대상에 넣건 빼건 지침을 줄 수는 있어요. 야, 그거 빼. 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니? 라고 지침을 줄 수는 있어요. 뭐 그 지침을 주는 게 옳은지 그런지는 둘째 치더라도 지침을 줄 수는 있다 쳐. 그렇다고 지금 경로할 일이다? 경로할 일은 또 아니지 않나요? 경로를 했다는 건 뭘 말하지? 예. 내 사람인데 왜 니가 건드려, 이씨. 내 사람 니가 왜 건드려, 이씨. 이 말이죠. 니가 내 새끼 건드렸어? 니가 내 동생 건드렸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자, 최수근 상병이 숨진 곳은 경북 예천입니다. 근데 해병 1사단의 주둔지는 경북 포항이에요. 거리는 무려 16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왜 거기까지 갔지? 거기는 그렇게 부대가 있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임성근 사단장이 이 직위 해제를 당하고 그리고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엄청난 구명 루비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과연 뭐지?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단지 윤석열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느냐는 거죠. 단지 윤석열이야 빼. 이 정도 했다고 이런 이날 일을 쳤겠느냐는 거지. 오히려 윤석열이 아닌 다른 어딘가 막강한 비선 라인이 개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느냐. 정작 숨어있는 비선한테 잘 보이기려고 이 난리를 쳤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비선은 누구? 김건희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김건희의 개입이 의심되는 거죠. 차라리 윤석열이 야, 그 지침에서 야, 지침 줄 테니까 빼. 라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 난리까지는 안 갔을 거란 거지, 오히려. 자.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로. 윤석열은 임성근이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경로했다고 하죠. 근데 이게 경로할 일이냔 말이에요. 내 사람을 건드렸어? 내 동생 건드렸어? 야이씨! 마치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옛날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검언 유착 사건 당시에 한동훈에 대해서 감찰하겠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이 갑자기 네가 미쳤지? 어? 네가 눈에 비하는 게 없지? 라고 했다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임성근이가 한동훈 정도 급이 된다는 얘기야? 정말로? 과연? 자, 윤석열이 경로를 한 상황은 그 상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은. 근데 그 정도 상황, 그 정도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느낄 수밖에 없죠. 과연 그 정도 상황이냔 말이야. 두 번째. 포항에 있던 해병 1사단은 왜 경북 예천까지 갔느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북 예천까지 직선 거리로 103km, 도로로 이동하면 160km입니다. 이건 도저히 작전 개념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 자, 이거는 임성근을 스타로 만들어서 임성근을 승진시켜 주려는 게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즉,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 임성근을 밀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명분 쌓기, 치적 쌓기, 실적 만들기 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저 멀리까지 갔던 겁니다. 사실 군인한테 제일 좋은 거는 작전에서 성공하는 건데 평시에 작전할 게 뭐가 있어요. 옛날처럼 팀스피트 이런 게 있어가지고 대형 군사훈련 하는 것도 아니고 해병대 훈련 뭐 이런 것도 할 것도 아니고 방법은 사실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검사들이 대형 뭐 수사사건 이런 거 하나 맡아가지고
유명해지면은 그걸로 검사장 승진하고 하는 뭐 그런 것과 되게 비슷한 겁니다.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차장 검사들이 일부러 이렇게 눈에 띄는 정치적 사건 덥석덥석 맞는 이유가 거기 있죠. 솔직히 차장 검사쯤 되면 지가 수사를 안 하거덜랑. 그냥 그 기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쇼만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왜 쇼하겠어? 예. 그걸로 예, 마치 자기가 공을 세운 것처럼 해서 승진하겠다는 거죠. 뭐 임성근이 지가 진짜 뭐 수뇌복구에 나서나? 지가 인명구조에 나서나? 아니지. 병사들 그 갈아 넣어가지고 그걸로 지가 뭐 그걸로 지가 진급하겠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뭐다? 예. 애시당초에 네 진급시켜 줄게. 진급시켜 줄 테니까 뭐 하나 작품 하나 만들어 와봐. 요런 상황일 때 쓰는 겁니다. 이거 내가 아무리 작품 만들어 가도 진급시켜 주겠다라는 약속한 사람이 없으면 만들어 가봤자 소용없어. 진급시켜 주겠다 약속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걸 만들어 가는 거야. 진급시켜 주겠다 약속한 사람 없지? 이거 백날 첫날 만들어 가봤자 소용없어. 자, 아무튼 이런 일 자체가 뭘 말하겠습니까? 인사청탁의 존재, 그리고 인사청탁의 존재라는 거 결국에 뭐? 예, 임성근을 진급시켜 주려고 뒤에서 짜놓은 예, 이런 뭔가가 있다 이거야. 비선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대적인 구명 로비의 존재 또는 사건의 축소,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 최수근 상병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최수근 상병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 임성근은, 아이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사퇴 성명서까지 냅니다. 자기도 출근도 안 해. 근데 갑자기 사단장 정상 출근시키는 지시가 내려오죠. 이종섭 장관이 직접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야 출근시키라고 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던 수사 결과까지 다 취소시키고 브리핑도 다 엎어 갈아엎어버리고 사단장 정상 출근시키라고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야 해외 출장을 갔던 장관은 깨알같이 사단장 전화를 해가지고 깨알같이 지시를 하죠. 야 임성근이 출근했니? 출근 계속 시켜? 계속 시킵니다. 야, 너무 놀란 임성근이 저 휴가하러 갔다 올게요. 제가 저 그만두게 되는 줄 알고 이것저것 지금 다뭐 짐도 빼고 막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다시 갖다 놓으려면 하루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하루만 갔다 와. 하루만 갔다 와. 다시 복귀해. 꼭 하루만 갔다 와야 돼. 위에서 다 보고 있어, 임마. 얼른, 하루만에 얼른 갔다 와. 깨알같이 지시를 합니다. 장관이 디테일하게. 심지어 해외까지 가서, 야, 걔 복귀했냐? 잘하고 있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심지어 박정훈 대령이 지도 남았다나 집단 항명하라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조차도, 예, 근데 임성근이는 출근 잘하고 있지? 이렇게 합니다. 누가 봐도 누군가가 엄청 챙기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윤석열이 조금 챙겼다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윤석열 그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엄청 챙겨주고 있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임성근 같은 경우에 이미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퇴문까지 작성을 했다가 다시 복귀했다고. 이건 뭡니까? 지는 몰랐단 얘기지.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언가가 벌어졌다는 얘기야. 지 구명노비를 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는 얘기지. 누가 있겠어? 누가 있겠긴 지 마누라가 있지, 그러면.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이 상황을 군대에 있어 봤던 사람은 다 알아요. 아, 군대에서는 누구나 흔히 아는 상황이죠. 네, 가족이 움직였구나. 너무나도 쉽게 아는 상황입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아, 가족들끼리 움직였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뭐 이렇게 드립니다만, 군에 좀 계셨던 분들, 특히 군 관사 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장교든 부사관이든 요 상황을 딱 보시면은 알아요. 부인들끼리 얘기가 다 됐네. 라고 말입니다. 예. 부인들끼리 얘기가 됐네. 아이고, 부인들끼리 쫓아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나 보네. 아, 이게, 금방 나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뭐, 진짜 맞습니다. 달리 말할 거 없어요. 그래요. 저기, 아무리, 사단장이 입보하는, 뭐, 대위가 있어도요, 사단장이 이렇게까지는 안 챙깁니다. 사단장이, 그 중대장 되게 입보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대장이 중대장을 이렇게까지 안 챙겨줘. 그런데, 야, 사단장 3호가, 사단장 3호하고 이 중대장, 가족하고 엄청 친하대. 그래가지고 사단장 3호가 얘 좀 챙기라고, 야, 우리 마누라한테 직접 전화를 했단다, 야. 이렇게 되잖아? 자, 봐봐. 중대장 가족하고 사단장 3호하고 직통 라인이 형성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중대장 3호가 중대장 가족이 사단장 3호한테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사단장 3호가 대대장 3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걔 좀 잘해줘. 라고 전화했다 치자. 그러면 대대장 3호가 대대장한테, 아, 걔 중대장 좀 잘해줘.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대대장이 그때부터는 얘 중대장을 어떻게 하겠어? 그냥 사단장이 이뻐하는 것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이뻐해줘요. 더 챙겨줘.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를 대통령하고 사단장하고 요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이건 뭐 군대에 있어 본 사람들은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게 있죠.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됐는데, 얘들끼리는 어떻게 연결이 됐는데,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하나씩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연결고리를 좀 찾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연결고리를 되게 많이 뒤져봤는데요. 일단 그 연결고리의 시작은 임성근 사단장 그 자체로부터 시작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은요, 해군사관학교 출신인데, 해군사관학교에서 91년도에 임관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91년도에 임관한 그 동기들 중에서 지금 별을 단 사람이 두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기 중에서 뭐 거의 1등 뭐 선두 그룹이긴 선두 그룹인데, 살짝 뒤쳐졌대요. 선두 그룹이긴 선두 그룹인데 전교 1등은 아니고 전교 2등쯤 했던 거지 항상.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1등이 아니고 2등 정도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발의 차이로, 말 그대로 깻잎 한 장 차이로 늘 조금씩 뒤졌던 것 같습니다. 동기가 항상 앞섰던 거죠. 그런데
사단장이 될 때는 임성근이 동기를 앞섰던 모양이에요. 해병대는 1사단장과 2사단장이 있는데 1사단장이 아무래도 서열이 빠르죠. 근데 동기는 2사단장 하라고 지는 1사단장이 된 거야. 이때 처음으로 앞섰던 모양입니다. 앞설 수 있었던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선에 줄을 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선에 줄을 댔지? 예. 김건희한테 어떻게 줄을 댈 수 있었지? 어떻게? 자, 김건희하고 줄을 댈 수 있으려면은 사실 뭐 코바나 콘텐츠나 뭐 이런데 오래 전부터 막 들락거리고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검사들하고 원래부터 좀 친했거나 뭐 그랬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뭐 르네상스 호텔에 들락거리거나 뭐 그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지? 그 연결고리는 대체로 보면 임종득을 꼽습니다. MB 라인을 꼽는 거죠. MB 쪽 라인을 꼽아요. 육사 출신 군인들 중에서 MB 라인이 그 윤석열 또는 김건희 이쪽 라인하고 꽤 연결고리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임종득 씨 같은 경우에 유일임과 유일임 뭐 이런 사람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김건희와 꽤 가까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결고리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김건희, 유일임, 임종득 요 라인인 거죠. 요 라인과 임성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요것만 규명이 되면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윤석열 정권의 이 외교안보 라인을 하나 봤어요. 임성근이에요. 임종득입니다. 임기훈입니다. 임상범입니다. 임종득과 임기훈은 나란히 외교, 당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뭐 1차장, 뭐 2차장, 뭐 이렇게 나란히 있었죠. 뭐 외교안보실 2차장, 임기훈 외교안보 비서관, 뭐 그렇게 있었죠. 예. 임성근은 69년생, 임종득은 64년생, 임기훈 69년생, 임상득 1970년생. 자, 정말 놀랍게도 다 임씨네요. 연배도 비슷하네. 임종득만 64년생이고 다 69년생 아니면 70년생이네. 어이구, 희한해라. 자, 이들의 연결고리는 다 윤석열 아니면 대통령실 아니면 MB입니다. 줄줄줄줄 다 연결이 돼요. 임종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에 국회의원 됐죠. 임기훈은 이번에 이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외압에 가장 적극적으로 행사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임종득이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임기훈이 실행을 해 옮긴 뭐 그런 사람 정도 됩니다. 정말 내가 놀랐어요. 이렇게 네 명이 줄을 나올 순 없어.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는 것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임종득, 임기훈, 임상범 이 사람들은 다 2022년에 대통령실에 들어갔고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을 나온 것도 2024년 2월 혹은 4월 이 사이로 시기도 대충 비슷하게 맞아떨어져. 어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실게요. 자, 임종득은 육사 출신이고요. 임기훈도 육사 출신입니다. 임성근은 해사 출신인데 임성근과 임기훈은 임관 동기, 91년에 같은 해에 임관합니다. 육사와 해사로 출신은 다르지만 임관한 해는 같아요. 그리고 별도 거의 같은 해에 답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 되게 가까웠던 걸로 보여요.
이두 사람, 대통령 청와대 근무도 비슷한 시기에 한 번씩 한 걸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임상범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서울대 출신인데, 제가 볼때이 임상범은, 국정원 쪽으로 가까워 보입니다. 임종덕이 국정원 근무를 했는데, 임종덕과 임상범은 그렇게 엮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때이 사람은 외교관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경력을 감아보면 외교관이라기보다는 국정원 소속으로 보여요. 자, 그럼 임종덕과 임기호는 어떤 관계로 보이느냐? 자, 이제부터 제가 이들의 관계를 좀더 세밀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임성근과 임종덕과 그 다음에 임기훈과의 관계입니다. 임종덕과 임성근의 관계는 MB 시절 청와대에 함께 근무한 걸로 나와요. 그 다음에 임기훈과 임종덕은 박근혜 시절 청와대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함께 근무한 그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덕은 박근혜 때도 이명박 때도 다 근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유일임은 자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임종덕을 통해서 유일임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임이 바로 이 임종덕이 바로 인맥의 연결 고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 임기훈 같은 경우에는 육군교육사령부에 있으면서 임성근과 연결이 되는 고리가 나옵니다. 합참으로 연결이 돼 합참 근무를 이때 이 임성근이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이 사람들은 육군 따로따로 같이 합참해서 같이 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의 대부분은 임종덕이 만들어진 걸로 보이고요. 특히 임기훈은 임종덕이 별을 달도록 만들어준 걸로 보여요. 이 사람이 대령을 한 10년인가 답니다. 임기훈은 박근혜 때 대령을 달고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이 대령 상태에서 전역을 할 위기에 놓입니다. 하지만 막판에 임종덕의 도움으로 겨우 준장을 달아요. 그때가 언제냐? 육군교육사령부에 있을 때입니다. 바로 이 임종덕의 도움으로 별을 달게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임성근과 교분을 쌓게 되는 걸로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연결고리가 유일임으로 이어지고 이 유일임이 김건희로 이어지는 그런 고리가 연결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 연결고리, 이 연결고리가 바로 임성근 해병대 사령관 만들기로 마치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일임과 임성근 그리고 유일임과 임종덕은 김건희의 그첫 번째 대외 행사를 주관하고 만들어준 그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추락한 공군 조종사 추모 뭐그 추모 그 시화전인가요? 뭐 신앙송에 이 행사를 기획한 것이 유일임이었고 그 행사를 주관한 것이 임종덕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자를 마련해 준 것이 또 임성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김건희를 콕 물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부인들끼리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리고 군인들이 보통 이렇게 되면은 지가 직접 나서기가 그렇잖아. 그러면 꼭 부인을 그 앞장세워요. 그렇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 부인한테 또는 내 상관 부인하고 인사를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내 부인을 내 마누라를 보내죠. 응? 그 자리에 이제 내가 처음에 가서 인사한 다음에 제안 사람입니다. 제 가족입니다라고 소개시키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나 대신에 내 가족을 보내요.
원래 군인들은 그래. 그게 원래 당연한 건 절차야. 내가 인사하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 내 대신 우리 가족을 보냅니다. 라고 한다고. 당연히 그 상황이 돼요. 뭐, 볼 거 없어요. 뭐, 그거는 뭐, 뭐, 추가로 설명할 것도 없어.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 유일임, 임종득, 임성근, 그리고 김건희 이 라인이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기훈까지 들어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임성근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진급하려고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경쟁자였던 동기생, 항상 나보다 조금 앞섰던, 정말 깻잎 한 장이지만 앞섰던 동기, 이 동기를 마지막 한 번은 앞서고 싶다. 최후의 승리는 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해병대에서요. 해병대 사령관은 마지막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해병에는 포스타가 없어요. 3스타밖에 없습니다. 포스타가 되려면 해병대가 아니라 그때부터 해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는 걸로 알아요. 해병대인데 해병대로 해병대 출신이지만 포스터가 되면서 해군 대장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로는 3스타가 끝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법이 바뀌어서 해병대 사성 장군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하여튼 해병대에서는 3스타가 끝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으로 이제 마지막인 거죠. 재수가 없으면 동기들 중에 해병대 사령관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동기들 중에 딱 한 명 나오는 게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조금씩 조금씩 뒤졌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내가 해병대 사령관이 되면은 내가 최후의 승자는 난 거 아니야. 그치? 조금씩 조금씩 졌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승자 내가 해병대 사령관이 되면 그 앞에 조금씩 진 거 다 소용없잖아. 필요 없어. 마지막에 내가 이긴 거야. 그럼 내가 그 최후의 승자 나잖아. 그랬으니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비선이고 뭐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아 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비선을 잡았고 그걸 잡아서 약속을 받았으면 그래 너 사령관 시켜줄게 라고 잡았으면 예, 그 다음부터는 쏟아 붓는 거지 뭐. 아,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결국에 사람 목숨을 앗아간 이유가 된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눈으로 보자면 국정농단이죠.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화가 나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백마 장군님 들어오셨네요.